앞전에 요 잔대하고 그런 네. 게 좀 있었는데. 잔대. 네. 여긴 표시 좋아가지고 못. 여 있네. 아 있어요? 요게 잔대라. 요게 네. 꽃이 요게 이제 꽃인데 사실 꽃인데 이제 말라는 건데 열매 씨가 되는 건데 꽃이 초롱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게 우리 참 이뻐 이게 꽃이 필 때는. 잔대. 요것도 뭐 약효가 좀 있죠? 아 이게 도라지처럼 기관지 좋아 이게. 늑막염으로 고생했던 만큼 기침 가래에 좋은 잔대는 수시로 구해놓고 끓여서 드시는데요. 아 근데 어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땅이 얼어가지고 굴삭기 불러야 되겠는데. 아. 그러게요. 이 좀 추워서 말이죠. 네. 아 땅 너무 얼었는데. 꼭게 다 위했다 이거 봐라 이거. 아 이거 땅이 얼어가지고 안 되겠다. 아 엿가락처럼 휘네. 우리 연수다 이거 좋은 거 좀 이래. 아이고 한번 먹여볼래 했더만 안 되겠네. 아니, 이거 엿바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엿바까 먹기. 옆에 저 삽주도 있는데. 아 삽주도 있어요? 예 이것도 얼어가지고. 이거 저 알아요 삽주. 야. 이거는 뭐 포기해야지. 아이고야. 자. 네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자연인이 이상 구석구석 다 아시니까 깨돌고 계시니까 가는 길에 또 뭐 나오겠죠. 요 하나 있네. 뭐가 있어요? 아휴. 우와. 나무 밑동에 얌전히 자리한 이거는 영지잖아요. 영지버섯 맞죠? 야 이게 꽤 커 보이는데? 야 이렇게 반갑냐? 연수사가 채취하네가. 제가 할까요? 예. 아, 이 산이 주는 선물을 또 제가 직접 손맛을 또. 부러졌다. 아이고야. 그래도 이거 다 먹으면 돼. 얘는 완전. 그래. 나가 또 해가지고. 이거 뭐. 나무처럼 다 말라 비틀어졌네. 원래가 많이 먹었지만서도 이것도 그래도 좋아, 이게. 요게 아주 지금. 아, 좋다. 아, 요게 괜찮네요. 요거는 제대로네, 이게. 예. 아, 색깔이나 모양이나, 예. 그래. 어떤 보존 형태.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벌레만 먹어서 뭐 참 좋은데. 예. 겨울이라 그런 거예요. 겨울이라 그런 건 아닌데, 좀 늦었지, 시기가. 그래, 보통 여름에 자란 버섯을 가을에 수확하니까요. 뭐, 올 가을을 기약해 봐야죠, 뭐.